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일가족 3명이 다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가 피해자의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대신 피의자를 제압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했던 겁니다. 또한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영장 발부 이후에 하라고 설명했지만 가족 측은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압박처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회유나 압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3살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33살 의붓엄마 이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의붓엄마는 임신부였고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숨진 3살 아이 외에 6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검을 의뢰하고 남편이 이번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굴과 과메기 이제 슬슬 먹어볼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 겨울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 고소온 탓에 속살이 여물기 전에 죽은 굴이 많은데 굴 껍질을 까는 것도 난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일손이 부족해진 겁니다. 경남 남해안에선 굴 까는 작업에 만 명이 필요한데 올해는 7천 명도 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kg당 15만 원 선이던 굴은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과메기 20마리 한 두릅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물량 부족의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겨울철 대표 특산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00명을 넘긴 돌파 감염이 9월에는 3배가량 늘어서 9,000명에 달했죠. 올해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60세 이상 접종 완료자들의 항체 보유량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추가 접종을 시작한 시점에 준해 우리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위중증 환자 급증을 막을 적기를 놓쳤다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2%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120명으로 닷새째 3,000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41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23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4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이 절기답게 전국 곳곳에는 눈이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 많지는 않겠지만 비교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3cm, 또 서쪽 내륙 곳곳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4도,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하루 눈비 소식과 함께 추위까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영상 하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범 내려온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네.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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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범 내려온다. 오, 잘한다. 내려온다. 근데 그 가수랑 좀 닮은 것도 같아요. 따란, 딴, 딴. 다 아시죠? 그 광고 보고서는 저는 솔직히,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좋은 관광지들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면서 봤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명소를 소개하는데 정말 재밌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국내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온라인 누적 조회수가 무려 9억 뷰.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차기작을 기다린 가운데 다음으로 소개된 대한민국 명소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였는지 어디죠? 확인을 해보시죠. 궁금해. 자, 한 주민이 어딘가로 갈치기를 합니다. 타이틀 머드맥스. 어딘가 익숙한 제목이죠. 자, 곧 80여 명의 주인이 34개의 경운기를 끄는 장관을 선보입니다. 이거 영화인가요? 이곳은 바로 바지락으로 유명한 충남 서산시의 한 갯벌입니다. 와, 바지락 무대가 예술이네요. 실제로 그 갯벌에 일하러 갈 때 저런 장관이 쫙 펼쳐지잖아요. 저렇게 레이스 앞서만 나면 와, 진짜 영화 매드맥스 한 장면. 저렇게 찍어놓으니까 그렇죠. 정말 멋있었어. 머드맥스 멋있는데요? 이게 정말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갯벌 질주. 정말 인기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무려 3만 회를 돌파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영상 인기를 모으면서 세계에 한국의 갯벌이 도대체 뭔가 이런 관심과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갯벌 처음 본 외국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늪지대와 달리 갯벌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갯벌의 위대함을 다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알려졌습니다. 바로 강력한 탄소 흡수 능력입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5대 갯벌, 뭐 서천에도 있고요, 고창에도 있고 신안 뭐 이런 데 있는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26만 톤. 대박. 그러니까 이런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내연기관 자동차 11만 대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아, 그걸 빨아들여. 네. 갯벌이 주는 선물이 많잖아요. 그 낙지도 있죠. 조개 있죠. 예, 뭐 굴 있지. 그런데 이거 갯벌 탄소 정화 그런 능력까지 있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갯벌이 단순히 우리 배고플 때 생각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제 탄소를 정화하는 그린 갯벌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푸른 탄소, 즉 블루카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갯벌은 살아있다. 갯벌 살아있다. 갯벌의 위대함을 알겠는데 지금 오늘 자동차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탄소중립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탄소중립에 가장 관련이 많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갯벌 같은 이제 블루카본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게 진짜 책으로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체감하거든요.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은 정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는 좀 가을이 짧거나 혹은 없어진다고 느끼는 게 올해도 9월인가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더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후에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패딩 입었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갯벌 정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탄소 배출 없는 자동차를 위해서는 바로 이 블루카본, 갯벌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그룹이죠. K사가 장기 목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복원하는 사업인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5대 갯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런 한국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갯벌 조림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해수부와 함께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국외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해외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인 오션 클린업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연보호단체인데 이 단체와 함께 해양 생태계 보호 목적으로 해양에 플라스틱 쓰레기 엄청 많이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수거를 위한 협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 오션 클린업은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의 주요 유입 경로인 강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는 무인 바지선 인터셉터를 활용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고래상어처럼 막 플라스틱들을 다 빨아들이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로 환경을 보호하고 또 강도 보호하고 바다도 보호하는 거죠. 여기에 국내 자동차 기술이 바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쓰레기를 이렇게 다 회수할 수 있는 무인 바지선이 있는데도 국내와 협업해서 다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자원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강과 바다를 청소하는 수준이지만 국내 자동차 기업과 협업하게 되면 이걸 정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재활용하는 거죠. 완성차 생산에. 또 오션클린업의 인터셉터 바지선에도 재활용 자재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노력으로 2030년까지 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일단 탄소 중립하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데 K사에선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공급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그린스틸을 양산차 제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야, 이게 점점 저기 신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글로카본에 이어서 이제 다른 컬러 나왔네요. 그린스틸? 그린스틸? 그린스틸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을 말하고요.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계가 친환경 그린스틸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받아서 양산차 제조에 적용을 하면 그린스틸도 사용하고 우리 환경도 지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뒤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린스틸이 최종 단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탄소를 아예 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 수요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고요. 2045년까지 모든 생산 현장이나 사무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50%도 아니고 제로 만드는 거 자동차 업계 어렵겠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안 기자님?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받고 가능합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해외 생산 거점 중 슬로바키아 공장은 이미 2019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이런 생산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와중이지만 실제 차에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실제 차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죠. 보고 계셔. 아마 얼마 전에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최근 비전 발표에서 자동차 E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 콘셉트 이미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에는 바다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차량의 바닥부에는요, 바다에서 건진 폐어망을 사용을 했고요. 좌석 시트에는 재활용된 폐 플라스틱 병과 양털 섬유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폐어망이나 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골칫거리거든요. 맞아. 이게 자동차로 재탄생됐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아예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가죽 시트 요거를 좀 없애는 방침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7일 오토모빌리티가 LA에서 처음으로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에 영상이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 뭡니까? 에휴, 정말 사람들 못됐어. 놀이터 초등학생을 이것으로 어? 신고. 이것으로? 놀이터 초등학생을. 불량 학생? 어른으로 신고. 아니, 너무 성숙해서. 어른 불량 학생 정도 아닐까요? 너무 성숙해서?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량 학생, 뭐 비행 학생 이런 거. 제가 못됐다 그랬잖아요. 정답은? 도둑. 그러니까요. 초등학생을 왜 도둑? 자,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예,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네. 입주자 대표는 이재용님 해주시고 네. 그리고 경찰 역할은 안건우 기자님이 해주시고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어제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놀이터에 놀러 나간 아들 녀석이 저녁 늦게까지 감강 무소식인 거예요. 아, 초조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랄랄랄랄랄랄. 여보세요? 아, 네, 저 행복한 지구대입니다. 박수림 씨 맞으시죠? 예, 예, 예. 예, 저 이름이 뭐니? 저 이정수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 이정수 군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왜 초등학생 치고는 좀 몸이 좋더라고요. 아니 저기요. 대본대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거기 있었어요? 아, 친구들이랑 놀다가 길을 잃었나 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드님이 네.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신고를 당했어요. 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애가 뭐 잘못했나? 아니, 왜 신고를 당해요? 알고 보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다른 아파트에서 온 초등학생들을 모조리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놀면 도둑이라면서요. 그렇게 총 5명의 아이들이 신고를 당했고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온 아이들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정수! 우리 아들 이정수 어딨어? 엄마 나 여기죠? 여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아, 저 아저씨가 나보고 도둑이래잖아. 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논 것밖에 없는데 엄마 나 진짜 도둑이야. 이 아저씨가? 여보세요. 아저씨가 우리 애들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왜? 어머, 뻔뻔한 거. 에? 어머, 웬일이야? 아니, 어릴 때부터 남의 놀이터에서 그 놀고 이러면은 나중에 커서 남의 물건 함부로 뺏는 비행 청소년 되는 거고 어머. 그런 애들이 커서 다 도둑되고 이러는 거 몰라? 내가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이 아저씨 웃기네, 진짜. 아, 죄 없는 우리 애를 도둑으로 몰고 진짜 당신 협박이랑 감금죄로 고소할 거야! 그저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아니 이렇게 도둑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애들한테 내 아파트 내 땅에서만 놀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도둑으로 신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달 12일 인천에서 발생한 사연입니다. 네?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가 그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모르는 다른 곳에서 온 초등학생 5명이 아파트 기물을 파손했다면서 신고하면서 이 일을 벌어졌거든요.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아이들을 신고한 뒤에 관리실로 데려가서 경찰과 학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들을 관리실로 끌고 가서 데려가서 내보내지 않았다. 애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제가 아이였다면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럼요. 예, 아이들이 자필로 쓴 글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에게 무슨 아파트 살면서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모르냐 이렇게 욕설퍼붓고요.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거다 이런 악담까지 했다고요. 또 아이들은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까지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고. 핸드폰 왜 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녁 늦게까지 연락 안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걱정 많이 되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아이 부모가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예.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에는 CCTV를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없었다. 그죠? 타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입주자 대표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물 파손도 아니고 그냥 다른 동네에 사는 아이가 이 아파트에서 놀았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길 건너 아파트에서 온 아이들이 입주민의 사유 재산인 놀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놀이기구를 파손했다고 주장을 뭐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당연히 해봤겠죠. 근데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뭐야, 90년이네.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일파만파된 건데. 네네. 그러면 이 신고한 그 입주자 대표 A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떤 입장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제 훈계를 하기 위해서 네. 주의를 주다가 경찰을 이제 부르게 된 것이다. 아유.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네. 다수가 볼 수 있는 메신저에 본인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일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무슨 죄냐. 아.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 이 아저씨 행동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너무 난처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파문이 커져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대요. 아. 이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한 해임 절차와 네. 해임 관련 현수막 제작까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입주자 대표를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한 투표에서 네.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네.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절반 이상 찬성을 하면 이제 해임을 시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번 일로 이제 사태 논란까지 왔으니까 이 입주자 대표도 반성을 하고 있겠네요. 그치? 그런 줄 아셨죠? 그런데 네. 아, 이런 걸로 신고할 정도면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한 매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이 사퇴 요구 플래카드 100개를 달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어머머. 오히려 아파트 홍보가 돼서 좋다. 이런 황당한 의견을 개진했어요. 문제네. 진짜 황당한 사람이네요. 네. 그럼 누리꾼들 지금 반응은 어때요? 당연히 황당하죠. 아. 내 자식은 남의 놀이터 안 갑니까? 갑질도 정도껏 해라. 그렇지.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맞아. 입주민 자식끼리만 놀란 말이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에이. 또 이제는 친구 집 놀러 가서 놀이터도 못 가게 생겼다. 어른이 어름답지 못하니 애들 보기가 부끄럽다라며 부끄럽다, 한숨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거 저 아파트 살아봐서 알겠지만 입주자 네. 대표 권한이 막강합니다. 네. 관리소장 꼼짝 못하고요. 거의 모든 일을 이 사람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완장 채워놓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이거 맡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완장. 근데 지금 양측 주장이 아주 첨예하군요. 명명합니다. 입주자 네. 대표회의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물파손과 주거침입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맞소송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고소하겠다. 아, 이 사람이 아이들을 협박하고 감금했다고 해서 협박하고 감금죄를 지금 고소해서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은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네. 하죠. 입주자 대표가 우선 남의 놀이터를 이용하면 도둑이라면서 유죄를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외부인이 그 놀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주거 침입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몇 가지 쟁점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놀이터가 주거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헌법 우리 판례에서는 그 형법 상 주거 침입죄의 주거에 아파트의 공용 공간도 포함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일반적인 경우에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평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내부 시설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왔다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놀이터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침입이 또 문제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이 형법상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몸이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침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신체적인 행동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는지 아닌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낮에 놀러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좀 논 게 과연 이 아파트 거주민들의 어떤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는가 이거는 사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성립을 해서 주거 침입죄가 맞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잖아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이 아이들을 처벌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의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이게 주거 침입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이게 밤이나 새벽도 아닌데 고성방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파트 보면 그 아파트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골프 연습장. 그쵸.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커뮤니티 시설장. 커뮤니티 다 관리비 내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놀이터도 그러면 입주민들
여러분들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입주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에 아파트가 그냥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경우도 많아요. 있었어, 맞아, 있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도 통행하는데 불편이 발생할 가고.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는 경우가 많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칙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은 맞습니다. 사유재산은 맞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다니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뭐 통행료를 받거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제 걸어서 다니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아,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 공동시설은 인근 공동주택단체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막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서로 이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저도 우리 동네에서 신고당할 뻔한 거예요. 뭐요? 저희 동네에도 새 아파트가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안에 뭐 뭐라 그래요? 그 입주자들만 탁 들어가게 돼 있는 방범 시설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도 놀이터는 오픈해 놨어요. 아. 저도 막내가 있으니까 걔 데리고 가서 자주 놀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주자 대표였으면 그러니까. 저는 신고당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관리소에서 관리사무소에 데려가서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그러지. 네. 이거 감금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건 감금죄다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해 가세요 해야죠. 네. 근데 이게 물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금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정한 구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행동의 자유 를 제한하면 네. 감금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가 지금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뭐 억지로 약간 끌고 가고 뭐 이런 너 안 가면 혼나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죄가 또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겨놓는 이런 행동은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피해 아동한테 너 커서 도둑이 될 거다. 너 이러면 그래. 감옥 간다. 뭐 이렇게 한 게 미성년자 약취죄에 되는군요. 아. 이거는 이제 법을 떠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사실 이건 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 훌륭하신 분이 대다수이지만 이렇게 좀 어른답지 못한 행동하는 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수하네. 것 같아요. 네. 뭐 정말로 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대 정도 수준까지 되면 아동 학대가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범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자꾸 이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지역 한 맘카페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대요. 뭐요? 집 근처에 땡땡 아파트에 놀러 가면 위법인가요? 아. 이런 걸 물어보고 맞아. 된다고 하면 이제 가려는 거죠. 아예 네. 그 놀이터 입구에다가 외부인 출입 금지 이 표지가 있어. 저거 저런 거. 맞아. 그러니까 친구 집 놀이터에 갔다가 저게 붙여져 있으면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네. 아니면 저게 없다 하더라도 경비 아저씨가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눈치만 가면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노키즈존이 될 곳이 따로 있지. 놀이터가 애들을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흔히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이름값 지키려고 갑질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공 넘어가면 꼭 공 안 주는 아저씨 있었어요. 맞아요. 공 차면 또 저놈 찬다? 이놈 들어와! 그래가지고 혼나고. 네가 갖고 와! 막 이러고.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또 놀이터 이용권 주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놀이공원이에요? 무슨 일인데? 웬 이용권?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거주하는 아이에게 이용권을 받으라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곧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예. 인식표예요, 이게. 네, 안내문인데. 자, 보세요. 글을. 외부 어린이에게는 일일 이용권을 지급해서 이용에 차등을 둔 게 좀 다른 거였어요. 게다가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더라도 아파트에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거든요. 저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일 이용권을 그 조건으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너무 크니까 아파트 측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무슨 금칠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회사 갈 때 우리 출입증 달고 하잖아. 그럼 놀이터 출입증 달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녀야 되는 거야? 뭐, 미끄럼틀 탈 때 한 번 찍고. 아, 나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깜빡해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놀이터, 뭔가 근데 다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약을 또 아이들에게 쓰게 한 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만약에 아이가 서명을 했어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럼 정말 안 져도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2015년도에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놀이터에서 여자아이가 놀다가 놀이기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아이가 입주민 자녀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측에서는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금지를 하고 만약에 놀이터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세워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면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놀이기구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어떤 안전성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기구에서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안전성은 갖춰야 된다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또 아파트 주택 관리 업자에게도 최소한 30% 정도의 과실 책임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수술비 140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해서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처럼 외부인 사용을 제한한다는 어떤 안내 표지판 이런 거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놀이소리, 웃음소리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까르르하고 막 공짜로 놀고 이런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인데 이 아이들이 더 고마운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러게 맞아요. 아유, 씁쓸한. 삭막해요. 씁쓸한 사건, 사고, 얘기였어요. 이거 사건, 사고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그, 왜? 분쟁이지. 왜 이런 걸 가져와? 왜 이런 걸 나한테 줘가지고 말이야. 나 욕 듣게 만들어. 반성해요. 자, 두 번째 그럼 갑시다. 네. 두 번째 사연. 임신 중에 이거 먹은 아내입니다. 술 많이 먹은 아내. 술. 많이 먹은 아내. 술 마셔서. 많이 먹은 아내. 뭔가 안 좋은 거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붕어빵 많이 먹었는데. 정말 먹은 아내. 먹지 말아야 될 무언가 같은데. 보시면 봐. 야, 이거는 식욕 억제. 그건 진짜 아닌데.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는데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아내 역할은 임신에도 아름다운 아내 역할입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그.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저희 아내는 이상하게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최소 10kg은 찐다는데 저희 아내는 점점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하루가 멀다고 특별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기야, 오늘 내가 뭐 만들었게? 자기 좋아하는 순대볶음을 만들었지. 자기야, 내가 순대볶음 한정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런 걸 만들어? 응? 네? 왜? 왜냐니? 그 자기가 뱃속에 있는 베이비랑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었지? 아니, 내 말은 그러다가 너무 과식해서 베이비한테 안 좋을까 봐 그런 거지. 아니야, 자기는 너무 말라서 걱정이야. 임신하면 다들 찐다는데 왜 그렇게 자기는 계속 말라? 이상하네. 그러게, 내가 임신 체질인가 봐. 이런 임신부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약통 하나. 그것은 바로 식욕 억제제. 임신부가 식욕 억제제를 몰래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요. 이거 뭐야? 아니, 그동안 식욕 억제제를 먹고 있었어? 사실 그거 임신부라도 아주 조금씩 쪼개서 먹는 건 괜찮대. 거짓말 마. 내가 약국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거 태아가 잘못될 수 있다고 절대 처방도 안 해준대.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 베이비한테 먹일 수가 있어?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 엄마야? 왜 나한테만 그래? 살쪄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애한테도 안 좋다고. 이 세상에 날씬하지 않은 여자는 의미가 없어. 뭐야? 날씬한 몸매 강박증 때문에 임신 중에도 식욕 억제제를 먹고 온 아내. 저는 아이의 건강보다 자기 몸매가 더 중요한 여자들은 함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아내와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와, 임신부가 살 안 찌려고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다 이런 거죠? 네, 온라인에서 정말 화제가 됐던 사연인데요. 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임신을 했는데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계속 마르기만 해서 늘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뱃속에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고 경고했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 입장에서는 막 입이 바짝바짝 말랐겠습니까? 그렇죠. 이 살이 쪄야 되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 B 씨가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몰래
식욕 억제제를 먹었어요. 근데 임신부가 꼭 식욕 억제제를 먹어야만 했을까요? 아. 아니 좀 먹고 좀 운동 좀 하고 그렇죠 좀 걷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야식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6kg 정도밖에 저는 안 쪘었어요. 그럼 대체 무슨 식욕 억제제를 먹어. 아, 근데 가끔 남편들 중에 이런 네. 경우 있대요. 톱스타 누구는 임신 전후가 똑같던데. 아 비교하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셨죠? 그 톱스타가 저였어요. 아, 제가 별로 안 치니까 톱스타는 입금되잖아. 그리고 눈치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너무 그 연예인들 사진 그래서 많이 보시면 네. 안 돼요. 네네. 진짜 오히려 근데 남편 A씨는 좀 상황이 달랐다고 해요. 아내가 너무너무 마르니까 오히려 걱정을 했고 아유. 또 아내가 날씬한 몸매에 좀 집착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임신부 체형 관리도 해줬고요. 또 산후 관리 프로그램도 노력했네. 결제를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A씨는 엄마가 살쪄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식욕 억제제를 먹어온 자신의 행동을 상당히 정당화했다고 하네요. 이 아내 B씨가. 이번 경우는 엄마가 태아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따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래도 임신부인데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가 에이, 아무래도 그 뱃속에 태아에게 안 좋은 걸 또 먹였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맞아. 먹어도 되는 그런 걸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영양제 좀 먹는다고 해서 큰 탈이 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약도 뭐 몸이 아픈데 먹었다면 큰 탈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먹어선 안 되는 약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 네. 왜 그랬냐? 아, 아내의 B씨가 복용한 식욕 억제제는요.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1등급 임부 금기 약품에 해당했습니다. 1등급이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네. 식약처에서는 이런 약들이 기형이나 독성, 또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등급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약이 바로 위해성이 명확한 1등급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고요. 이야. 이런 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철저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임신부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저는 방금 듣다 굉장히 놀란 게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로 구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약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임신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쉽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BMI라고 비말 체질량 지수가 있거든요. 30 이상 즉 아주 고도의 비만 환자에게만 단기간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복용 기간도 4주 이내에서 3개월 정도만 권하고 있고요. 그만큼 부작용이 큰 만큼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의 일종이었다니 이게 위험한 약인데. 근데 이거 처방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처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처방을 해주니까 먹었겠죠. 근데 뭐 임신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고의나 과실로 이렇게 처방을 해줬다는 건데 통상 이렇게 잘못된 처방으로 만약에 신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상해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태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을 하느냐, 뭐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요, 이 범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분만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적 시절에는 어떤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또 그렇다면 이게 임산부인 엄마한테, 왜냐하면 엄마와 태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면 임산부인 엄마한테 대한 상해죄가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의사가 실수로 태중의 태아를 사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인 엄마한테 대한 이게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엄마는 별개의 개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온 것은 낙태죄가 살아있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고 그걸로 우유화할 수 있으니까 이 별개의 개체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례가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상황으로서는 의사에게 어떤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다고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입은 어떤 장애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긴 의사도 잘못 처방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 텐데 그 임신 본 걸 알고 그렇게 처방을 했을까 싶어요. 아, 맞아. 저도 예전에 임신 초기였을 때 피부과 뭐 약 처방받으러 왔을 때 혹시 임신 계획 있으세요? 그러길래 임신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약 처방 안 된다고. 근데 여기는 임신한 걸 속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알고도 그랬을 일은 없을 거고 네. 이제 그렇죠.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환자가 진료받으러 왔는데 딱 보면 임신했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배경은 애매해요.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혹시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 임신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환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당연하죠.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의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터준 선생님은 이렇게 딱 맥을 짚어보시면 터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임신입니다. 딱 아는데 맹구 같은데 임신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 그 이혼하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이혼 사유가 됩니까? 우리 혼인 서약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아내의 어떤 이 날씬함에 대한 이 집착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 과정에서 나온다고 보기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뭔 강박장애라든가 이런 정신병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어떤 정신병적 문제를 앓게 돼서 이제 혼인 생활이 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바로 내칠 게 아니라 같이 치료에 협조하고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이 몸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고 또 아내가 이렇게 금지된 마약성 약물까지 먹어서 이 태아를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사이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완전히 흔드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런 그 요소들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어떤 갈등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임신하면 못 먹는 금기사항 음식들이 많아요. 네. 임신 초기에는 뭐 후추, 뭐 계피 이런 것들 향신료 들어간 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술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임신 중에 커피도 못 마셔요. 맞아요. 큰 생선은 술이 나온다고 또 그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없지 않아요. 어머니는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참아내고. 예. 근데 왜 댐벼?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닭을 닭 먹고 이러면은 닭살 된다. 오리고기 먹으면 뭐 손발이 붙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그 이혼이래요. 임신 중에는 네. 뭔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금기시되는 상황을 해서 이혼으로까지 간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임신 중에 담배를 핀다. 그만둔다. 아니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술 담배 하고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술 담배 했다고 다 이혼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신 중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부부간에 미리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했는데 임신 중에는 흡연과 음주를 안 하겠다. 이 약속을 저버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졌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흡연과 음주만 했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커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다 규책 사유가 있다. 쌍방 규책으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만들어진 그 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요. 근데 복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무언가를 했다면 그 남편이 그랬어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 응? 그렇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그럼요. 아까 이제 신뢰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은 오징어를 그렇게 땡겨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그렇게 드셨대요. 우리 남편이 오징어처럼 나왔대. 때리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빵빵이 나오죠.
해서 먹었는데 아. 어, 우리 아내도 되게 빵빵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붕어빵 같이 빵빵한 애가 태어났어. 건강한 애가 나오면 돼요. 그런 네. 거야. 뭐 다 너무 이쁘니까 막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요한 상담소. 네, 2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직장 생활은 7년 차고요. 남편보다 야근하는 날이 더 많을 만큼 회사 일에 치여삽니다. 저는 매년 11월만 되면 괜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우울감이 오거든요.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지옥의 김장철이 돌아와서더라고요. 갔다 하면 1박 2일 꼬박 김장만 합니다. 김장하러 갔다 오면 허리가 나가는 건 기본이고요. 회복에 2주는 걸립니다. 아유. 근데 올해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전화 드리니까 올해는 괜찮다, 안 와도 된다. 김장을 적응만 할 거니까 혼자서 해도 된다라고 하시길래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한테 태클을 거는 사람은 형님이에요. 아~ 시어머니는 괜찮다 했는데 아이고. 오히려 형님이 난리더라고요. 전화와서는 동서, 그래도 올 거지. 정 아프면 방에서 쉬어도 되니까 일단 내려와 하는데 말이 그렇지 제가 어떻게 방에서 쉬고만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형님은 저보다 시집은 훨씬 먼저 왔지만 나이는 3살 어리거든요. 전업주부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 정말 지극정성이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 달음에 밑반찬을 싸서 내려가고 명절이나 경조사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챙기면서 저한테는 힘들다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냅니다. 아유. 그렇게 힘들면 적당히 하거나 안 하면 되는 일인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안 가면 또 형님이랑 비교되고 등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야 하나 싶고요. 올해는 김장 지옥에서 탈출하나 싶었는데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야, 시어머니보다도 손이똥서 형님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명절 스트레스 다음으로 또 김장 스트레스가 엄청난가 봐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앞서 들어보셨듯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형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시어머니보다 형님이 좀 더 극성인 집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 옛날에는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요새는 끼어드는 형님이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김장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 증후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김장 증후군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겠으나 며느리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당연했던 김장이 지금은 옛날처럼 김치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요새 핵가족 시대에 많이 먹지도 않는 시절에 막 60포기, 100포기, 200포기 이렇게 하는 이 시어머니가 힘들지만 그 사이에 과거하고 다르게 수평적 관계에서 훨씬 더 압력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수평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형제지간인 거죠. 이를테면 동서하고 형님 사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워낙에도 몸이 그렇게 건강한 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몸이 아파서 왜 이런가 생각해봤더니 김장철인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이 스트레스로 자리 잡은 분이고 이게 실제 신체화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반복되는 이 김장과 관련해서 이 형님과 동서 사이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몸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시어머님하고 같이 사니까 김장을 매번 해요. 같이 하는데 며느리 힘들까 봐 이렇게 절임 배추 주문해서 이렇게 석닥석닥 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는 김치를 식구들이 잘 안 먹는데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이 내려와라 하면 내려가요. 그리고 절임 배추 좀 주문해. 절임 배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밭에 가서 배추 뽑아봐. 직접 절이라고? 뽑아가지고 200포기씩이나 한대요. 야, 200포기? 그러니까 식구들이 만약에 다 나눠서 주긴 하는데 너무 큰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신대요. 아,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사 먹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어디 김치가 맛있다더라. 요거 사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친구들은 다 그래요. 결혼해도 뭐 김장 도우러 간다 이런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일반 주택에 살 때는요. 남자들도 이게 집안 연례 행사였죠. 이제 땅 파고 뭐 이렇게 뭐 옮기고 이런 남자들이 했고 전체 집합! 딱 다 같이 모였는데 며느리들이랑 싹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보쌈 먹고 그래도... 하면 맛있긴 한데 그쵸? 아니 너무 축제였지. 맞아요. 근데 소장님... 며느리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며느리잖아요. 시댁으로 딱 가서 딱 두 팔 걷고 딱 김장하십니까? 아니면 두 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은 저 이번 김장에도 저는 뭐 안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간 것도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 몰래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잘 알고 계신 거죠. 쟤는 와봐야 허당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좋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연 주신 분이랑은 반대 인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연 주신 분은 내가 가야 하나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형님 눈치도 보여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글쎄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 친정에서 김장한다고 가서 이렇게 겉절이하고 뭐 가져와서 맛나게 먹었는데 내가 좋기만 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솔루션 한번 보죠. 돌아온 김장지옥 시어머니보다 더 극성인 형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동서의 컴플렉스를 읽어라? 컴플렉스를? 컴플렉스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실제 단순한 김장 얘기 같지 않지만 김장 얘기 같지만 그냥 김장 얘기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사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장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기억하실 건 바로 손윗동서는 지금 김장 지옥이 아니라 감정 지옥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아랫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야근을 거의 매일 할 정도인데 직장 7년 차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윗동서에 비해서 나이가 또 3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 윗동서는 어떤 상황인가.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왔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께 충성을 다하는 며느리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역할이 구분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만 윗동서는 생각할 겁니다. 형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동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동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면 매번 뭔가를 산출해내고 뭔가 옷도 잘 입을 것 같고 왜 커리어 우먼들의 뭐 피곤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전업주부를 지속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련에 쟤는 좋겠다 나가서 일하니까 생색내기도 좋잖아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풀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윗동서는 아랫동서가 여러 면에 있어서 본인보다 일은 덜하면서 생색은 더 내고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형님이 동서를 질투해서 시댁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연 보니까 그 형님이 너무 시댁의 지극정성인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조금만 편찮으셔도 바로 그냥 반찬 싸가지고 바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며느리 요즘 드물거든요. 잘 없잖아요. 네. 보통 며느리 아닙니다. 네.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히 부모님께는 괜찮은 며느리 맞는데 문제는 동서 간의 경쟁인 거예요. 아. 이 또래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피곤하다, 7년 차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땐 형님보다 외모도 좋고요. 또 꾸미기도 잘 꾸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 지속적으로 있는 분보다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건 훨씬 더 세련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건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안 와도 된다. 네네. 왜냐? 둘, 그 큰 애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상 큰 첫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함께하고 있는 나보다는 동서를 더 편안하게 혹은 더 쉽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몸살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와서 나중에 보니 아 이게 김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구나. 형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윗동서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질투하고 내가 이 질투하는 것 자체도 진짜 신경질이 날 거예요. 내 상황도 싫지만 이런 자기도 싫은데 이걸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동서를 시선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 입장에서는 형님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나는 비교해서 밑으로 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형님 입장에서 보면 비교의 대상이 동서였고 그렇죠. 형님 입장에서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야 이게 서로 간에 요즘 김치 잘 안 먹는 집도 많고 그냥 조금씩 사 먹는 집도 많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먹는데 시어머님이 김장한다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도리가 아니라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요즘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이 김장이 어떤 거냐면 첫째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리고 불합리합니다. 아니 잘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그렇죠. 더군다나 사 먹는 것이 심지어는 내 입맛에는 더 맞아. 맞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게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너는 왜 내려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형님. 작은 며느리에게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형님의 갑질이. 그러니 뭐 막상 생각해보면 이 며느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마늘이 들어간 이 김장에는 마치 배추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절여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끼지만 외부적으로 발설을 하거나 표현하기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냥 차라리 안 도와주고 김치도 안 받으면 안 먹고. 가장 편하지 않을까. 저는 단순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치했다고 보내주시잖아요. 보낼 때 딱 받았어. 그럼 또 가만히 먹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뭔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부관계도 그렇고요. 동서관계도 그렇고 이거 다 사회생활입니다. 다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김치가 왔다.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물건이 딱 내 앞에 도착했다. 아이고. 택배로 도착하든 뭘로 부탁하든 다 도착을 했다. 그러면 문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음성을 들려드리되 반드시 한 톤을 올리셔야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 근데 이게 그냥 어머니! 뭐 형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따른 내가 감사에 대한 물리적 보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보상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통당입니다. 한 통당 얼마냐. 이걸 이제 마음에 통당이에요. 통당. 시가로. 이거는 막상 우리가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나 이건 내 정성이고 마음입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통당 얼마를 드리면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당 10만 원씩은 드려야 된다. 보통 사 먹는 거는 5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내 직장 상사 생일에도 10만 원 해요.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뭐 결혼 뭐 경조사가 있을 때 10만 원 하잖아요.
그 건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상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만간 크리스마스 오고 신정 옵니다. 이것도 대비하셔서 너무 지나치긴 하지 않게 10만 원 이내에서 내 환경에 맞추어서 한 톤 올려 전화를 하면서 보내드릴 이런 센스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올해는 정말 내려가기 싫어. 남편하고 합의를 했어. 네. 올해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서 일 좀 거들어.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네. 엄마, 나 김장 때 우리 집사람 저 애 케어를 좀 해야 돼서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 뭐 겉절이나 맛있게 먹고 올게. 내가 갈게. 이렇게 끊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 엄마 생각하죠. 이런 등신 같은 거. 왜냐하면 내 아들은 큰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머니들은.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일에 내 아들이 마치 활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어머니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약간 강하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분명한 건 뭐냐. 그 며느리, 우리 왜 남편이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첫 번째, 내가 당신 아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어느 집 자식에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결국은 남편이 가서 통에 음식을 또 김치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통이 눈에 보이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려야 돼요.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플러스 세상에 남편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톤 올려야지. 어머니! 어머니! 받았어요, 어머니!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잘하는 건 다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격을 그럼. 올려놓는 그 센스 있는 멘트 굉장히 그래, 중요하죠. 그래 맞아. 그 필요해요.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네. 어머니! 예, 소리 틈새 콤플렉스를 읽어라. 자, 두 번째. 자, 마음 김장을 시작하라. 마음 김장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관계의 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형님과의 관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형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뭔가 인정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거고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머니께 나름 둘과 함께 있을 때 돋보일 수 있는 자기만의 아이템을 찾은 겁니다. 그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번 김장이 아니더라도 동서 아프면 안방에 누워있더라도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김장 이전에도 이 동서들 간에는 이 인정 경쟁이 워낙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형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형님은 단순히 이기는 게 좋을까요? 동서 없이 나 혼자 김장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혼자 하는 게 약이 오른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형님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형님이 동서보다 3살이 어려요. 그러면 이 나이가 더 어린 형님 입장에서는 이 많은 김장이 납득이 더 안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 이 사람이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럴 때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걸 제가 마음 김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진짜 그러네. 사연 보니까 경조사 뭐 명절 때 형님이 다 자리 지키고 끝까지 다 해. 맞아. 그리고는 동서한테 아우 힘들어. 내가 다 했잖아. 아우 힘들어. 이러면 생색을 다 내니까. 이러면 다 같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시어머니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김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장은 해야 돼요. 형님 입장에서는 김장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본인이 돋보이거든요. 그리고 형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시어머니의 유지를 또 받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형님이 왜 이렇게 생색을 낼까요? 간단해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이렇게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 라고 계속 이야기를 생색의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이 이 동서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이해는 가는데 분명한 건 뭐냐? 김장철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우 김장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 이런 생각하시죠? 이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이 아랫동서에게 둘째에게 호의적이시잖아요. 그럴 때 챙겨야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윗동서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그 손윗동서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앞에서 내 동서가 나를 칭찬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어디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가족 톡방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우 형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어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일사천, 난 형님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형님 진짜 최고라고. 그럴 때 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 감사합니다.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나이. 무조건 내게 충분히 당신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해줄 필요, 또 알려줄 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생색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피곤하네. 자, 피곤해. 마음 김장을 하라. 네. 서로의 마음을 버무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쟁보다 시선이 필요하다. 네. 시선. 경쟁보다 시선이 필요하다. 아, 이건 이게 손윗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사실 지금은 손윗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죠. 그리고 네. 아랫동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네. 저희 집도 그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관계만 계속 불편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님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기차는 날리겠다.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저는 안 가요. 혹은 뭐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맞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형님 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연 들어보니까 손윗동서가 좀 세요. 네. 그렇죠. 괜히 그랬다가 가족들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도 있거든요. 껄끄럽죠. 많이 껄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한다면 그 정도 껄끄러우면 견디셔야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간 정도 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에는 그 냉내망함을 이길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과연 이게 누구에게 승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아마 시어머니가 가장 속상해하시지 않을까. 또 양쪽 남편들 간에 또 감정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쉬워서 이런 경우는 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견딜 에너지가 있다면 대신 이 에너지는 늘 방향만 바꾸면 반드시 좋은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의 에너지보단 오히려 지금 더 나이가 3살이 많다 한다면 전 나이값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Old and Wise라는 노래가 있어요. Old and Wise? 그게 잘 모르시죠? 네. 일단 불러보세요. 잘 몰라요. 제목만 알아요. 네. 그런데 이 Old and Wise라는 게 뭐냐면 나이 들면서 우리가 지혜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필요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혜, 나이가 조금 더 든 사람의 지혜는 뭘까? 보다 넓은 시선으로 상대를 보고 그 넓은 시선 안에서 이 사람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셨잖아요. 7년 하셨잖아요. 야근도 하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충분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여러 관리를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 너머 무엇이 있는가? 이면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면 감정을 읽고 그 부분을 다독여주는 것이 사실은 더 넓은 시선을 가지고 심정의 포용력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힘이자 관록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저는 시선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연 처음 들었을 때 세 살 많은 형님이 왜 이러나 전 싶었거든요. 분명히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시어머님은 안 내려와도 된다 그랬는데 아이 동서 그래도 와야지 와서 방에서 쉴지언정 내려와 이러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나 했는데 왜 그렇게 과하게 지극정성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손윗동서 또 측은한 마음을 들고 그러네요. 네. 저도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게 일단 손윗동서가 어쨌든지 간에 둘째 동서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훌륭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평가를 절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드 앤 와이즈란 말을 썼잖아요. 네. 올드는 나이 들었다는 뜻이고 와이즈라는 건 현명하다는 뜻인데 이걸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 내 형님이 내 동생이다 생각하면 난 어떻게 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걸 흔히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라는 게 뭐냐? 흔히 역지사지 이야기하죠. 네네. 그게 뭐 역시 너는 나를 사지로 보내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 놓는다는 건데 입장을 바꾼다는 건 뭘 얘기냐? 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까지 읽어보겠다는 그 시도예요. 그 마음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뭔가 만약에 내가 제 언니라면 내가 친언니였다면 나라면 어떻게 말해줬을까? 나라면 어떻게 위로해줬을까? 나라면 어떻게 인정해줬을까? 그 시선을 갖는다면 아마도 지금 있는 그 형님 그 겉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인정 욕구 이 좌심방에 꼭꼭 감춰놓은 거거든요. 네. 요 이면의 감정까지 읽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우리 사례자에게 이제 있게 맞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호선의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네덜란드 ASML 한국 지사로부터 2,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등과 만나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24년까지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도시지원 시설용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피스와 트레이닝센터, 체험센터 등을 갖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엔 좀 덜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어제 미세먼지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도 네. 칼칼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는 날도 급격히 추워진다고 그래요. 네. 네, 목 아프고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면역력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mile is good. 채널 A 10.